안녕하세요. 아, 오늘 27일, 12월 27일 11시 10분입니다. 말레이시아 타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제가 어떤 정보를 드려야지 우리 구독자, 애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드리려고 그래요. 안티에이징. 안티에이징이 뭐 젊어지는 법. 뭐 다들 뭐 조금씩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파마넥스라는 회사에 그 안티에이징 수료를 했었습니다. 수료. 안티에이징 공부를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7년 8년 전에 아는 지인분 소개로 그분이 저한테 젊어지느냐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젊어지느냐. 우리 사람이 노화가 되는 이유가 우리 DNA에 텔레마케터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점점점 줄어요. 따라요. 나이를 먹을수록. 그게 되면은 이제 세포 재생 속도가 늦춰지면서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20대 때에는 뭐 밤을 새고 일을 해도 끄떡이 없었고 뭐 밤새 놀아도 끄떡이 없고 했지만 우리가 이제 40대, 50대, 60대가 되면은 잠을 못 이겨요. 잠을. 솔직히 우리 어렸을 때 나이트클럽 가고 뭐 락카페 가고 하면 뭐 새벽 3시, 4시 뭐 기본으로 놀았거든요. 뭐 경포대 바닷가에 가고 돈이 없으면 이제 술병 팔아가지고 술 먹고 다음날 그것도 먹고 그랬는데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요. 밤 12시만 되면 졸려가지고 잠을 못 이겨요. 그 왜 그러냐면요. 이 등이 켜지는 거야. 이 노화. 그러면서 노화가 되면 비만이 따라오고 자, 비만이 되면 당뇨, 암이 따라오거든요. 그래갖고 보통 40대 관리 안 하면은 50대, 60대, 70대 되면 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안티에이징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터넷에 젊어지는 약 딱 쳐보세요. 딱 나와요. 저는 뉴스킨에 R2를 한 6, 7년 전부터 계속 먹었어요. 집사람이랑 같이. 제가 R2를 먹고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요. 제가 허리가 그때 37, 38이었거든요. 지금 30입니다. 아랫배가 끊어지게 아파요. 그래갖고 화장실 가고 이 숙변을 한 1시간 동안 뺐습니다. 아주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숙변이. 그래갖고 숙변을 쫙 뺐는데 뭔가 용종 같은 것도 빠지는 느낌이 났어요. 뭐 물을 한 4번을 내렸으니까 냄새가 아주 시궁창 냄새가 나더라고요. 시궁창 냄새. 그러면서 이 피부가 아토피가 좀 있고 그랬는데 이게 싹 벗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비타민 요법을 굉장히 권장을 해요. 저는 이제 하루에 제가 섭취하는 비타민 양이 한 3,000ml 이상은 될 것 같아요. 뭐 먹는 비타민도 있지만 뭐 리마오나 레몬, 과일 같은 거는 항상 뭐 500cc 잔으로 일어나면 먹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피곤하거나 몸에 힘이 없을 때요 비타민을 꼭 드십시오. 가장 저렴합니다. 그 R2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뭐 러시아나 호주, 네덜란드에서 젊어지는 약이 개발됐다 하는데 너무 비싸요. 근데 미국의 뉴스킨의 그 젊어지는 약 R2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480링깃? 한 15만 원이 안 돼요. 또 5개월치 사면은 한 달이 풀도 따라오거든요. 제가 뭐 이거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걸 먹으면서 이제 요즘에는 검색해보면 다 정보가 나오거든요. 제가 검색을 해보고 뭐 지금까지 먹고 있으니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몸의 DNA가 젊은 DNA 쪽으로 빠져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우선은 굉장히 활력이, 우선은 이제 디톡스예요. 뭐든지 다이어트도 그렇지만 안티에이징도 디톡스가 먼저 돼야 돼요. 몸에 독소 배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NT로 만든 다음에 젊어지는 약을 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이 재생이 됩니다. 실합니다. 그리고 영화 중에 400살 이상 사는 사람의 일대기에 대한 영화가 있어요. 제목은 정확히 몰라요.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람 피를 이용해가지고 400살 이상을 살았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뱀파이어 같은 거죠. 뭐 마셨는지 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뭐 인류 역사나 이런 걸 봐도 그런 노화라는 게 이 블러드, 피와 관련이 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그리고 DNA 테크놀로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AI에다, 4차 산업혁명에다, 우리 다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한 20, 30년만 있으면은 이 수명이 굉장히 연장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미국의 최신 안티에이징을 직접
뭐 오랜 뭐 6, 7년 동안 경험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고 느껴지는 게 우선 디톡스가 되면서 몸이 굉장히 이렇게 착착착 다시 재배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분들, 구독자분들도 뭐 제 말을 100% 믿으란 말은 아닙니다.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젊어지는 약, R2. 그래가지고 뭐 여건이 되시고 경제적 능력, 여유가 있으시면은 꼭 한번 드셔보세요. 남자 빠따의 장난 아닙니다. 뭐 더 좋은 약들도 있죠. 근데 저는 제가 뭐 미국을 뭐 무조건 좋아하고 따르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초선진국입니다. 초강대국. 강대국이 아닌 초강대국입니다. 모든 테크놀로지는요 미국이 가장 선점하고 있다고 봐요. 이 안티에이징도 뭐 미국이 가장 우선 선점하고 있죠. 근데 뭐 스티브 잡스가 돈이 없어서 죽었겠습니까? 뭐 췌장암 이런 건 힘든 거고요. 그때는 뭐 구충제 그런 것도 몰랐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점점점 이렇게 밝혀지고 있고 모든 새로운 사실들이 오픈이 되고 있으니까 뭐 한 달에 내 몸을 위해서 15만 원 정도는 별로 뭐 부담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부담 안 되시는 분들은 저렴하니까 한번 꼭 드셔보세요. R2 인터넷 검색해보시고 몸이 바뀝니다. 진짜 뭐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이제 제 몸 관리와 건강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비타민 요법. 이거를 굉장히 비타민을 많이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피곤한 게 훨씬 덜해요. 피부에도 좋고 또 미백 효과도 좋고. 비타민이 가장 저렴한 만병통치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 더 좋습니다. 뭐든지. 그리고 이제 제가 그 R2를 또 신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뉴스킨이라는 회사를 제가 뭐 뉴스킨 모르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전 뉴스킨 사업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워낙 효과를 봐가지고. 근데 주식이 10달러였어요. 10달러, 8달러, 9달러. 근데 이 R2라는 젊어지는 테크놀로지를 개발해갖고 특허를 신청을 하고는 이 회사 주식이 148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뉴스킨 주식을 60달러에 샀습니다. 근데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게. 근데 큰 돈은 못 벌었는데 손해는 많이 안 봤어요. 대신 저는 약간 번 돈 가지고 R2를 꾸준히 먹었습니다. 젊어지는 효과를 봤거든요. 저는 뭐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있겠죠. 어떻게 다 똑같겠습니까? 예? 근데 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런 안티에이징이나 젊어지는 법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공유하면은 굉장히 좀 더 건강하고 좀 활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분들도 제가 뭐 뉴스킨 홍보대사가 아니고 제가 먹어본 거니까 그게 하성인 바이러스에도 나왔어요. 그리고 뭐 한국의 김수미 선생님이나 뭐 이병헌, 이경규 씨도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 자료가 다 있습니다. 뭐 제가 그걸 굳이 첨부할 필요도 없고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뭐 5분만 찾아보시면 다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싫은 말. 안 그래요? 그리고 그런 좋은 약은 우리가 서로 이제 공유를 해갖고 같이 먹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뭐 6개월치 사는 게 부담되면 한 달치는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뭔가 다름을 느껴져요, 몸이. 그리고 알투 먹고 늦둥이들도 많이 났는데 그만큼 뭐 정력에도 좋은 것 같아요. 뭐 동충하초나 육룡근, 인삼, 홍삼도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약이 아닌 것 같아요. 서플리먼트인데 그 중에 이제 그 에이지 락. 그러니까 노화를 잠그는 그 테크놀로지가 들어있대요. 약간의 성분이. 근데 요즘 뭐 세상이 워낙 발전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미국에서 인정받는 회사고 또 미국이란 나라는 FDA나 그 식약청 이런 거 굉장히 빡세거든요. 그런데서 다 허가 나왔고 하니까 부담 없이 한 달치 15만 원이 안 되는 돈이니까 한번 드셔보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걸 꾸준히 먹고 또 저희 집사람도 그걸 이제 가끔 사는 걸 깜빡해하고 잊어버리면 아 요번 몸이 안 좋아요 그럼 뭐 시켜 먹게 그래요. 지금 뭐 보약 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진짜.
뭐 일반 뭐 진짜 중의원 한의원에서 만든 보약 또 뭐 50만 원, 40만 원씩 하는데 미국 인류 기업에서 만든 A++ 정도 될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 정도로 큰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데 15만 원이면 좀 거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젊어지는 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또 동남아시아 오시잖아요. 제 몸무게가 90kg거든요. 그러면은 내 90kg의 몸무게 중에 70에서 80%가 혈액이에요. 워터. 우리 몸은 피덩이에요. 특히 피가 찰찰찰 나와요. 부항도 많이 빼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피를 만들게 하려고. 근데 그 옛날에 김정일이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렇고 뭐 종종 예전에 피를 다 갈아봤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피를 내 몸무게가 90이니까는 90kg니까는 98에 64 거진 한 60kg가 피라고 봐요. 그러면 60kg에 한 10% 정도 한 5에서 6kg 정도의 피를 사요. 젊어지는 애들 뭐 16세, 17세, 18세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런 게 쉽습니다. 그 피를 사가지고 내 피를 빼내고 이 젊어지는 애 피를 넣어주면은 그것도 좋습니다. 해보세요. 뭐든지 다 해보는 거예요. 돈 드는 거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요 젊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항상 얘기하지만 빠따에 좋습니다. 이 몸이 젊어지니까 예? 리차징이 되는 거죠. 사는데 그런 거일 것 같아요. 뭐 수명은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다 아는데 그래도 뭐 여유 좀 있고 하면은 좀 더 활기차게 뭐 얼마나 오래 사는 것보다도 어떻게 활기차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 R2, 뭐 혈액, 리차징, 리뉴 이런 걸 좀 많이 안티에이징에 굉장히 밀접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교양 살 거 약간의 돈만 투자하셔도 좀 더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몸이 안 좋으면 오늘 또 제가 담배 금연을 또 시작했습니다. 금연하면서 좀 더 활기차게 살라고 하는데 아 요즘엔 또 좀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한 두 달 정도 무리를 좀 했더니 몸이 좀 힘들어요. 우리 구독자 애독자 분들도 이 젊어지는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말이 좀 두서가 없죠 제가. 그래도 저는 제가 경험한 거를 올립니다. 제가 직접 해본 거. 그리고 제가 46년을 살면서 돈 없으면 못 해보는 경우도 있고 용기 없으면 못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든지 들이대는 성격이라서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어봅니다. 농가 달리도 많이 먹어봤고요. 집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제 영상에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